오우씨. 안녕하세요. 잇섭의 다잇섭의 잇섭입니다. 오늘 살펴볼 제품은 클럽이나 EDM 같은 이제 빵빵 울리는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니에서 새로운 스피커가 출시했습니다. 그 스피커는 바로 짜자잔, 소니의 SRX-XB30 모델입니다. 요 제품 역시 저도 사용을 해보고 싶어서 대여를 받았습니다. 제가 소니에서 나온 블루투스 스피커는 웬만한 거는 다 써봤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은 특이하게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도 빵빵한 EDM 사운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제품이 어떤지 한번 저와 함께 언박싱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의 모습은 뭐 전작과 크게 뭐 다른 모습은 없습니다. 전작도 엑스트라 베이스 때문에 이것을 되게 강조해놨는데 이번 신 모델 또한 엑스트라 베이스를 강조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따로 살펴볼 건 없고 IPX5 방수는 전작에서도 됐던 거고 와이어리스 파티 체인이 지원되고 스피커폰, 뭐 라이팅 for 파티 뭐 이것저것 코덱하고 뭐 설명이 있습니다. 지금 요 제품은 블랙 색상으로 나와 있으며 화이트와 블루, 레드 총 4가지 색상으로 판매됩니다. 일단은 개봉해보도록 하죠. 아 근데 소니는 조금 아쉬운 게 이렇게 새 제품을 개봉할 때 그 맛이 없어요. 원래 언박싱 할 때 이렇게 싹 뭐라도 제가 하는 맛이 있는데 제가 좀 언박싱 덕후라서 그런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자,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죠. 자, 위에 오 근데 생각보다 스피커가 전작에 비해서는 좀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상남자는 설명서 따윈 필요 없죠. 안쪽을 살펴보면 이렇게 작은 박스가 하나 있는데 충전 어댑터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보통 소니가 스마트폰 충전기로도 충전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 오핀을 이용해서 충전기를 제공해주는 편인데 요거는 따로 동그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호환되는지는 한번 제품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본 제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첫 느낌은 되게 큽니다. 그리고 뭐 뒷면에 이런 스티커인데 스티커는 떼고 디자인을 봤을 때는 전작에 비해서 깔끔한 맛은 없어요. 깔끔한 맛은 없는 대신에 약간 클럽 같은 이제 좀 묵직한 남성적인 그런 디자인의 느낌이 납니다. 그래도 역시 소니만의 디자인을 갖고 있으며 약간 클럽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디자인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무게감이 있어요. 전면을 봤을 때는 48mm 듀얼 스피커가 왼쪽과 오른쪽에 있고 두 개의 패시브 라이터가 있는데 전면 중앙에 하나와 뒷면에 이렇게 하나 총 두 개의 패시브 라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을 살펴보면 왼쪽에 엑스트라 베이스와 뭐 통화, 재생과 일시정지 그리고 파티 체인이라고 다른 스피커와 동시에 연결해서 좌우로 쓸 수 있는 게 있고 볼륨 업다운과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뒷면을 살펴봤을 때 이렇게 뭐 하나 열 수 있는 게 있는데 충전과 오디오 입력 그리고 리셋과 DC 아웃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요 제품 자체로 야외에 들고 나갔을 때 외장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좀 아쉬운 점이라면 요런 충전기보다는 마이크로 오핀이나 USB 타입C로 제공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이제 전원을 켜봤습니다. 확실히 이번 제품은 LED에 좀 많은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켜자마자 LED 라이트가 이렇게 나오고 LED 라이트의 품질은 뭐 썩 좋다고도 할 수 없고 그냥 평범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흔히 자동차 라이트에서 보여주는 면발광처럼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제품을 살펴봤으니까 소리를 들어봐야겠죠. 스마트폰과 한번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소니의 장점이라면 이렇게 갖다 대면은 NFC로 인식해서 자동으로 페어링이 됩니다. 이런 거는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소니에서 뭐 다른 스피커와 그루퍼가 있고 뭐 이것저것 있고 음악 재생하는 게 있는데 저는 LED가 가장 궁금해요. 라이트는 오 이런 식으로 오 이렇게 여기 추가적인 LED도 있네요. 플래시 오프, 랜덤 플래시 오프, 핫 그리고 쿨 색상별로만 바뀐 건가? 따로 밝기 설정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뭐 밝기 설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못 찾는 건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스피커의 성능을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오우씨.
생기는구만. 이렇게 소니에서 새롭게 출시하는 블루투스 스피커 중에서도 클럽 EDM 사운드에 최적화된 SRX XB30 모델에 대해서 언박싱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뭐 더 자세하게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저음에 베이스가 잘 만들어져서 클럽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강추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그분들은 요 엑스트라 베이스를 무조건 켜고 사용하시겠죠. 그리고 LED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요 LED가 생각보다는 기대 이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LED의 장점이라면 소리의 사운드가 바뀔 때마다 요 LED도 같이 변합니다. 단점이라면 요렇게 LED를 멋스럽게 표현을 했는데 무조건 스마트폰 앱에서만 LED 라이트를 컨트롤 해줄 수 있다는 게 좀 아쉬웠어요. 요렇게 버튼을 따로 제공해서 LED 라이트를 컨트롤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언박싱만 하고 살짝만 살펴본 거기 때문에 제가 기능을 다 모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제 언박싱을 했으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